한국은행이 오는 24일 금리 인상폭을 줄여 0.25%포인트만 올리는 베이비 스텝을 밟을 것으로 예상됩니다. 5%대 소비자 물가 상승률과 1%포인트에 이르는 미국과의 금리 격차 탓에 사상 처음으로 6연속 기준금리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. 하지만 원달러 환율이 안정된 데다 채권 등 자금시장 경색 위험도 남아있어 10월에 이른 연속 빅스텝은 부담스럽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. 아울러 전문가들은 한은이 수출과 소비 둔화 추세 등을 반영해 내년 경제 성장률 눈높이를 기존 2.1%에서 1.7에서 2%까지 낮출 것으로 봤습니다.